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즈베기로 가는 군사도로를 지나가면서 조지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2월 16일 현재 조지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약한 3,5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까지도 올라갔다가 2,000명대로 떨어졌다가 4,000명대였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약한 3,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도 백신 접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백신 접종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달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차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한 130만, 한30% 정도 되고요. 2차까지 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정부에서는 백신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약한 8만 원 정도 돈을 주겠다. 근데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맞았고요.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인지 뭔지로 인해서 세상 지금 또 다시 깜깜해지는 세상 같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지아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한 8개 국가 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지금도 조지아로 입국하실 때 백신 2차, 그러니까 지금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시설,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을 가실 때는 꼭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패스 조지아 또는 조지아 이헬스 이런 데서 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장하시고 다니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백신 QR 코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두바이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에 오면 잘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유럽 쪽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유럽에 관련된 국가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두바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어디는 또 되는데 어디는 QR을 안 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로 여행하신다든지 거주하신다 그러면 조지아 어플, 이헬스 조지아라든지 코비드 패스 이두 군데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코비드 패스는 조지아 내에서만 가능하고 조지아 이헬스는 유럽까지 커버하는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영문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다니면서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마트, 약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안 벗는데 이런 데는 그냥 백신 접종 증명서만 그냥 안 보여줘도 그냥 온도만 재고도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건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 호텔 이런 데 들어가시는데 백신 접종자가 아니다. 그러면 72시간마다 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들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주신다든지 또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능한 성실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지아 사실 한국에 잘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NP 수준도 낮고 국가 수준도 낮고 그러니까 상당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조지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라는 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건 상관없지만 이민이라든지 또는 내가 은퇴 이민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보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달라. 그러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부동산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샀는데 그게
진입로가 없는 땅이었다. 또뭐 땅을 샀는데, 아, 거기에 뭐, 이 물이 차면 섬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니까 뭐 섬이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게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해외 부동산을 사시겠다고 참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지만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동산을 사고 싶으시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검토를 하시라. 아, 내가 뭐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신경 안 하고 나 그냥 사서 살 거야. 그냥 그렇다 그러면 뭐 사셔도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지아는 건설 중인 아파트는 만약에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를 날 경우 그거에 대한 보증책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 나는 순간 공사 현장이 끝나고 그리고 보상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조지아 부동산이 좋으면, 그리고 이게 돈벌이가 될것 같으면 제가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사라고. 그리고 그걸 왜 제가 그러고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제 형제, 제 친구, 제 지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 저 데이비드 박은 뭐 되게 부정적인가 보다. 뭐 이런 말씀들, 할 수도 있겠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13년 살았는데, 내가 이 부동산 사서 돈될것 같으면 제가 산다니까요? 현지에서 대출받아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사기하죠. 근데 왜 제가 자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조지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EU에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부동산이 뭐, 폭등을 했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조지아는 EU 준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EU에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EU에 들어갔다고 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조지아 인구 38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 주택도 많고 새로 주택을 원하는 수요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그렇게 가격이 뜬다든지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월세를 사느니 내가 그냥 집을 사겠다. 뭐 이래서 그냥 뭐 나는 가격이 안 올라도 되고 그냥 그돈다 날려도 상관없다. 이러고 사신다면 사셔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1억 5천을 주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를 다시 팔고 나갈 때, 지금까지 살고 1억 5천에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 가격을 받는다고는 보장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한 1년 이상 살아보고,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아보고, 그때 부동산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다. 지금 저거 이제 지금 싼 거고, 좀 지나면 가격 오른다. 막 사라. 그분이 형제냐, 이게 형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랑 친한 친구냐.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 나의 형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지아에 과연 그 설명하는 사람이 전문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뛰지도 않고 쉽게 떼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거 사놓으면 애물돼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분은 안 사신대요? 그분 부동산 다 사지. 자기 집안이랑 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부동산 사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물론 저도 여기에서 막 부동산 소개해서, 분양사무실 이런 데에서 다돈 줘요. 수수료 줍니다. 제가 여기 뭐 한인들이 부동산 사고 싶다. 그럼 제가 거기 데리고 들어가면요. 다돈 받습니다. 뭐몇 프로씩 받아요.
근데 그몇 프로 받아서 그분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는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진짜 여기를 뜨기 전까지는 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 제주 사업이 이제 저는 조지아입니다. 여기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매까지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은 제 모국이지만 제두 번째 국가 같은 나라가 조지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거 돈몇푼 벌겠다고 그거 사람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면 제가 한국에 가서 또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수수료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은 무조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의 적은 한국인이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한국인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세탁소를 하고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식당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 사기당하면 현지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되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게 많은 국가들이거든요. 물론 조지아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한인들 많지 않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한국분들이 조지아 뭐 GNP도 낮고 그러니까 쉬울까? 절대 쉽지 않고요. 여기 있는 한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이미 이 좁은 나라 진짜 뭐 한인이 뭐 100명이 될까 150명이 될까 이런데 인터폴로 잡힌 사람이 벌써 2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에서 사기당했다, 뭐 1억을 당했다, 뭐 몇천불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쉽게 믿지도 말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신중하게 제발 좀 하십사. 제가 자꾸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사실은 뭐 한인의 이런 데하고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또 이제 해외에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뭐 물론 뭐 그게 뭐 정식 무슨 한국에 등록돼 있는 단체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인들 이런 나라 사람들하고 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드리는 이 내용은 어느 나라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게 조지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들,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다 공통적인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현지의 한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반면에 한국에서 현지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이 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냥 조용히 힐링을 하고 내가 내 인생 이모작은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서 여기 현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한국어도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살겠다. 그리고 그럼 뭐 사기당한 일은 없죠. 근데 내가 여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뭐 부동산을 사고 뭐막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급하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급하면 그 급한 거는 바로 사기를 당하겠다 이렇게 맞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기꾼들은 다그 급한 마음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막 급하게 하죠.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머니를 여니까. 주머니를 연다는 게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조지아 여기 GNP 수준 뭐 조금 한 4,000불 좀 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물론 5%가량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뭐 연간
약한 870만 명 이렇게 왔으니까 봐요. 2019년에 한 870만 명 왔습니다. 그럼 뭐 성장하고 있는 국가고. 그러면 뭐 부동산도 막뛸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다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런 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저같이 당하는 분들 생기는 것 때문에 제가 네이버에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도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학님들이 지금 해외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해외 나갈 때 사기당한다든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찍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무슨 뭐 진짜 뭐 뭔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나이 60 지금도 제가 20 같아요. 20대 같아요.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 뒤에 회복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노후는 불쌍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말년이 좋으려 그러면 뭐 살아온 과거가 좋아야지 말년이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말년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삶에 이제 진짜 조금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거냐, 내 삶을. 그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신중하게 부동산을 사시라. 왜? 부동산은 일단 어떻게 됐든지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지아가 생각만큼 한국처럼 막 성장해도 한국이 유독 부동산이 많이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부동산 물론 뭐 뉴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보다 성장률이 처질 수도 있죠. 뭐 조지아도 물론 뭐막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진짜 엄청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조지아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로는 그렇게 부동산이 성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 이런 거는 가격대들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 올랐죠. 왜? 그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마감도 이렇게 더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있던 부동산들은 결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기준으로 봐도 임대료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현지에서 살면서 겪었던 한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했던 이런 영상을 사실은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오늘 또 괜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저에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있고 비즈니스에 관련돼서도 물어본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만의 독특한 아이템이 있고 내가 이거 뭐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조지아가 인구 380만,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물론 다 합치면 뭐한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보고 뭐 소비재 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해외에서 사업하는 건 쉽지 않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1년 내 50%가 망하고 5년 내 80%가 망하고 뭐 10년 내뭐 10%도 5%도 안 남다. 뭐 10%도 안 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더 힘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많은 조지아에 많은 한인들이 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 뭐 교류도 하고 이러면 좋죠. 뭐 근데 이런 사업이나 진짜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해서 막상 좋은지 알고 왔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좀,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실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주바리 패스라는 곳을 지났습니다. 2398m 해발 그 지역을 지나서 카지베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뭐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만 한것 같은데, 정말 한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오셔서 뭐 사기당할 일도 없고 별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고 뭐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보고 다양한 국가들을 가보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뭔가 사업 아이템을 잡으셔야지, 아,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꼭할 거야, 예, 그러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사기꾼과 현지인 사기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사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급한 마음은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고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